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가 걸레를 들고 2층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을 쓸고 닦는 은영 씨. 이곳은 누구의 방이길래 이토록 열심히 청소하는 걸까? 동생이 온 다음엔 동생이 여기서 살았던 방이기도 하죠. 막내가. 여기에서 지냈어요? 네, 여기서 이 침대에서 조카랑 막내랑 이제 같이 자고. 언젠간 동생이 다시 이 방을 쓰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매일같이 청소했다는 은영 씨. 동생에겐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기는 늘 배불러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아들 생각, 그 다음 밀려오는 게 나도 가족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대요. 다시 태어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여줄 거예요. 딸과 함께 하루빨리 적응하려 했던 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엇나가는 모습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랑만 받고 대기업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의 누뚱이거든요.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 삶과 나는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그 친구하고 제가 처했던 환경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추억도 다르니까. 이때 은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통화 되세요? 네, 돼요. 그 다름이 아니고 네네네. 동생을 내가 한번 만날 수는 있나요? 이금희 씨? 예. 네. 저한테 지금 그 아저씨가 전화 할까 하다가 지금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일단 지금 이금희 씨가 뭐죠? 우리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예. 검진할 때 자궁경부암 진단이 나왔다 그래. 자궁경부암? 동생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은영 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이금치를 찾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 어차피 남한에는 피부티는 두 명씩 없잖아요. 그러죠. 네. 이거 저걸 떠나서. 이거 저걸 떠나서. 사장님이 생각해도 이렇게 네네. 생각했으면 이금 씨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포용을 해줘야 어쩔 수 없어. 언니고 하니까. 네네. 동생 왔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제 방황할 때나. 없어졌을 때 항상 동생이 어디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줬던 분이에요. 진짜 탈북민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 보안과 형사 중에 한 사람. 근데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위암 경력은 있어요. 근데 기존에 뭐 조상이나 이런데 암 경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건강은 은영 씨와 이곳에 함께 살 때부터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니까 붓니까 먹지 마 하거든요. 그러면 몰래 뚫뚫뚫뚫 밖으로서 따라가지고 먹고 나와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고 안 아프면 상관없어요. 아파요. 아침만 되면 11시, 10시, 12시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칠칠 끌고 와가지고 다리를 꾹 눌러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가 이게 안 나와요, 살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